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샌프란시스코의 마리나 해변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5월에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3차장에 의해서 제가 재판 없이 사전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저희가 많은 조작 증거들을 찾아내고 일본, 미국 귀식인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제가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보석으로 석방이 되자마자 법무부에서 저를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두 달, 세달 전에 한번 온라인으로 확인해 봤어요. 출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상의원 편집장은 여전히 출국 금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출국 금지는요, 6개월 만에 계속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황의원 편집장은 계속 출국 금지를 통보한 거예요, 법무부에서. 근데 저는 조회한 시점에서는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 해제됐는지 몰라요. 제가 한두달 전에 엄밀히 말하면은 황의원 편집장을 일본 쪽에 한번 망명을 해볼까 해가지고 확인했는데 황의원 편집장 출국 금지가 해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것만 해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원래 출국 금지 상태여서 여권을 재발급을 안 해줬어요. 한동훈의 이 법무부가 제가 여권을 발급 신청하면은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권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가 출국 금지가 해지가 됐네? 그러면 여권 한번 내볼까? 해가지고 제가 여권을 내봤더니 일주일 만에 바로 나와버린 겁니다. 예전에 출국 금지가 돼 있을 때는 여권이 안 나왔었어요. 제가 2019년도에 보석으로 나오고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여권을 신청해 봤는데 여권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권이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비자를 내볼까? 해가지고 미국의 이스타 비자를 한번 내봤더니 또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데 이거 지금 전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현재 미국에 와 있는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출국 금지가 해제돼 있었고 정상적으로 여권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제 상태는 전혀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유튜브에 보수 변절자 놈들이 변희재는 뭐 체포당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합법적 체류예요. 내가 무슨 여권을 조작했습니까? 내가 무슨 밀항을 했습니까? 다만 이제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제가 한국에서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한국에서만 가지고 해결이 될수 있겠냐 그런 회의감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엄철과 아이들의 재판부에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냥 증거 증인 다 무차별 날려버리고 우리가 기피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녹음도 불허해버리고 기피 신청해버리면 지들이 세이프 기각해버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과연 재판이 똑바로 되겠냐는 겁니다. 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군대 동기들, 중학교 동창, 대학 동창 이렇게 건별로 모임을 해왔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제 친구 판사가 모임하는 도중에 저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제가 엄철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엄철하고 만나봤더니 절대 이 선거 때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 집행유예 해줄 테니까 항의하지 말고 재판 절차 잘 따라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건 도저히 이런 인간들에겐 내가 재판받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그때 완벽하게 확실했어요. 이거는 무슨 법조 브로커들도 아니고, 판사가 형량거래 시도하는 거예요, 형량거래를. 그것도 증인 증거를 다 날려버리더니, 제가 항의를 하고 이슈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판사가 집행유예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건 양아치 브로커들이거든. 이런 인간들에게 제가 어떻게 판결을 받겠습니까? 이거 제가, 나중에 국내 들어가면요, 이 엄철이 이거, 이걸로 제가 형사처벌 밀고 들어갈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엄철이는 중형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현재 이번 달 말에 29일 날 재판이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다가 지금 제가 이의 신청해놓고 쫙돼 있는데, 과연 대법원이 이걸 받아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열받는 거는, 한국 언론 법조 기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조작 범죄를 가지고 재판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차별 증인 증거를 날리고 묻지마 형을 때리겠다 그러는데 한국의 법조 기자 단한 놈도 기사 안 쓰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상적으로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은 지금 다음번 문제고 일단 저는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제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거고 내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겠다. 국제적으로 여기까지도 불법이 아니야. 이스타 비자의 체류 기간은
90일 동안 돼 있습니다. 제가 90일 동안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다만 만약 윤석열과 이 엄철 일당들이 이걸 갖고 혹시라도 보석을 취소하고 인터폴에다가 범인인도 조약을 얘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망명 신청을 해야지만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망명 신청을 미리 하고 싸워야 되느냐 싸우다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제가 지금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미국에서의 활동은 제가 합법이다. 그리고 보석도 마찬가지인데 보석에 해외 못 나가는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시켰잖아. 지들이 나도 왜 해지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석에서요. 뭐 3일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요.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유는 뭡니까? 제가 신혼여행 왔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는 건 당연히 허가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걸 엄밀히 말하면 보석 조건을 위배한 것도 아니에요. 현재로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보석을 무슨 6개월, 7개월 동안 보석을 붙잡아 놓습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지금 미국 건너가 보니까요. 미국 쪽 언론제가 10여 개 정도는 제가 아무 때나 기고하고 인터뷰하고 다 가능한 상황이겠더라고요. 물론 망명을 신청하면 더 많은 언론사가 붙을 텐데 망명은 그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 조중동 한겨레 KBS MBC 싹 다 윤석열과 최태원의 범죄를 은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싸우는 척하고. 근데 그냥 여기 넘어와 버리니까 꽤 많은 언론사들이 도와주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서 싸워야지 왜 개돼지들 득실거리는 한국에서 싸우겠냔 말이에요. 일단 90일까지는 저는 싸울 수 있다. 90일까지는. 다만 상황 봐가지고 망명을 신청하는 게 더 싸움에 유리하다 그러면은 망명을 신청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 LA로 넘어가서 각종 한인단체들, 지금 보수단체들도 연결돼 있고 진보 촛불단체 다 연결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보수단체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가지고 망명 신청을 하는 게 싸움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인정하는 수도 있어요. 빨리. 그리고 망명 신청을 한 상태에서 미국 촬영 이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법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국제법이. 만약에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했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터폴을 가동시킨다? 미국이란 나라는 명예훼손 형사범죄가 없잖아요. 언론인이 그것도 대통령의 범죄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다가 구속이 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는 미국에서는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전문가 물어보면 심사도 필요 없고 그냥 서류 한장 제출하면 저는 그냥 정치적 망명의 특별주의가 인정될 거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되고 제가 두 번째 구속의 위협에 시달리고 언론이 보도 안 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미국에 건너왔고요. 제가 대한민국 언론에 정말 이가 갈리는 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윤석열 비판했다고 구속돼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아니, 근데 신학림 위원장이 구속돼 있는데도 도대체 언론사나 언론단체가 신학림 위원장 구속 석방 운동을 왜 아무도 안 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망명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요. 제가 그 조건을 걸 건데 신학림 위원장을 단장 석방해라. 그거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은행 수사 무마한 사건인데 그거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신학림 위원장이 얘기한 게. 근데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블릿 조작됐어. 이거는 내가 밝혀낸 사실이야. 의혹제기가 아니라. 근데 제가 체포되고 제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검찰 법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언론 제가 진짜 이가 갈려. 이가 갈려. 대한민국 언론이 다 썩어빠졌기 때문에 제가 국제 언론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제 사건도 그렇지만요. 신학림 위원장 석방 문제하고 지금 뉴탐사, 뉴스타파하고 언제 구속될지 몰라요. 이분들 지금. 근데 언론계에서 입 다물고 있어. 검찰 권력에 빌붙고 재벌 권력에 빌붙어서. 미국 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제가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할 때 다 조사를 하는데 아마 미국 정부가 정말 기겁을 할 겁니다. 기겁을 할 거예요. 와, 대한민국 이거 완전 북한이랑 똑같아졌네. 정말 그 꼴 나고 싶은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개망신 당하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LA로 넘어가서요. 여러 한인단체들과 상의해가지고 활동계획도 잡고 아마 뭐 강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망명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제사회 중심 무대에서 제가 윤석열의 범죄 이런 것들을 다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LA에서 해나갈 테니까요. 그때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